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같은 장소 자운대에서 어제와 같은 작업,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철거 작업 현장에는 육공이나 막기다를 잡은 기공과 그 다음에 패콘을 치우고 뒷정리를 하는 조공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이 땅 차이는 2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기공으로 가서 오늘 하루종일 육공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육공. 그러나 어제처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몸이 서서히 적응돼 가는가 봅니다. 자, 오늘 일단 17만원에서 수수료 제하고 15만 1000원을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여 막판뜨기에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작부 동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찍으면 안 되잖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가다 동료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 밝혀도 돼요? 안 되는데 저. 이름 그럼 제가 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가다 한 지 얼마나 됐죠? 십몇 년 됐는데. 십몇 년. 생각도 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죠? 근데 왜 노가다를 시작하게 됐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먹고 살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노가다의 길을. 그리고 매형 따라서 한번 갔다가. 그 매형이 원흉이었구만, 그죠? 예. 매형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노가다는 뭔지 기억이 납니까? 곰빵하러 간 것 같아요. 곰빵. 질통곰빵. 그 매형이 용돈 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는 그만에 그 하루하루 받는 그 일당에 젖어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온 것 같은데. 맞지요? 야, 이 노가다 어깨를 보면은 그 매일 일당 주는 게 그게 바로 지약 같아요, 그죠? 그게 지약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다들 노가다 어깨에 발을 들이미는 것 같은데. 자, 노가다 하면서 돈은 얼마나 모았을까요? 어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은. 네. 장가 안 갔죠? 있구나, 왔다. 예, 그, 대학교 2학년. 아, 그래요? 아, 3학년. 그러면, 혹시 저기 물어봐도 되나요? 애들 엄마한테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노 코멘트? 애 엄마는 없어요, 지금. 혹시나 그러면 아들이 만약에 노가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반대예요. 반대예요. 네. 그러면 이 노가다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방에 과속단지석이 있습니다. 60살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60살이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저는 60살까지만 하고 귀촌하려고. 아, 귀촌? 아, 참. 그 촌에 땅이 있다면서, 그죠? 그럼 노후 대책은 걱정이 없네요?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래도 걱정이 돼요? 땅도 있고 귀촌도 한다며. 예. 그 사이에 또 노가다 하면서 돈도 모을 테고. 그러면 색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가를 가야죠. 예.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나이가, 예. 지금 한참 젊은 나이다 보니까는 아직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성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아, 솔직히 말해 저는 여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 지금, 한참 밝힐 나이 아닙니까? 속이 좋지만. 자유로워가지고 여자보다는 그냥 질리는 게 크게, 술하고, 당구치고.
아.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술, 당구, 이런 것들이 여자보다는 낫다. 참, 그, 혼자 살기 딱 좋겠네, 그죠? 금방에 가족관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장가를 간다든가 그런 여자를 같이 동반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는 거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얘기? 예. 힘든데, 지금 없으면 힘든데. 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누가 대해서 한마디 해봐요. 내가 잘 편집을 잘 해줄 테니까는. 아, 이제 그만할래요. 아, 그러니까 노가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봐요. 노가다는 뭐 어떻다, 뭐 이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마지막에 인터뷰 마지막에 항상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없어요? 네. 아, 오늘은 노가다 경력이 십몇 년 된 40대 김자쿠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계속 술을 당구로 유흥을 즐기며 얼마의 그 돈을 모을지 뭐 저축은 노코멘트라 했으니 60이 되면은 기촌하여 계속 독거노인으로 살아갈 우리 김자쿠님에 대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독거노인으로. 지금도 없는 성욕이 그때 가서 생긴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습니까? 괜했습니다. 인터뷰 괜했으니까.